내년 1월 SM3Z의 전기차 출시를 앞둔 르노 삼성차가 AS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르노 삼성차는 최근 서울 성수사업소의 SM3Z의 배터리 분리를 위한 설비와 전용 장비를 갖춘 전기차 정비 코너를 개설했다. 또 전담 AS 직원과 긴급 출동 요원을 대상으로 전기차 운영 및 기술 교육을 약 3주간 진행한다. 르노 삼성차는 내년 약 500여 대의 정부기관 납품을 앞서 SM3Z의 전기차 전용 AS 코너를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수홍 기획 프로그램 본부 부사장은 르노 삼성차는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와 함께 친환경차 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며, 전기차 전용 AS 지점 개설과 전담 직원 교육 등 앞으로도 친환경차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곳이라고 말했다. 한편, SM3Z는 지난 22일 전기차 세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신차 구매 시 최대 420만 원의 세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